안녕하십니까. 벌써 하면 새봄이 왔고, 춘분이 내일 모레인데, 정말 세월은 팔도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월, 6월이 장미의 계절이죠. 그래서 미리 장미꽃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장미는 18세기 말에 아시아의 각 원조 간에 그 교배가 이루어져서 화색이나 화형은 물론 아열대성 그 계절이나 계획성에서 각 생태학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품종으로 이 장미가 개발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촌진흥공사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각대 있는 것을 교배를 시켜 가지고 색상도 옛날에는 빨간색, 하얀색만 있었는데, 이제는 미색도, 또 자색도, 약간 또 이렇게 분홍색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색상이 변해 왔답니다. 그래서, 이 꽃의 개형이 우리가 뭐 쓰는데, 이렇게 결혼식이라든지, 각종 뭐 개업집, 또 이렇게 축하, 하환 하는데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꽃말은 그 빨간 건 아주 정열적인 사랑, 또 흰색은 청초하고 순수한 것, 이런 거를 해서 북반구와 아세아 등 여러 나라에서 분포하고 있는데, 정말 장미는 가시는 있지만은 꽃은 아름다운 정말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잎을 우선 그리보고, 그리고 꽃말에 대한 그 꽃형과 화형 이런 걸 하나하나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차근차근 해보시면은 삶의 질도 높아지고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꽃의 색깔도 그렇고 잎의 색이 한 가지 색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잎도 어릴 때는 약간 붉은색이 나요. 그래서 붉은색 잎을 살짝 이렇게 색상이 무란색도 있고 또 붉은색도 있고 이래서 진한 듯 엷은 듯 이렇게 이제 하향을 내갑니다. 약간 엷은 녹색과 청색을 해가지고 진한 걸로 이렇게 옆에 해주시면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약간 진한 것도 있고 또 엷은 색도 있고. 어릴 때의 그 잎은 약간 그 노란색도 나오면서 또 청색 기운도 돌면서 붉은 기운이 돌아가지고 아주 어리면서도 그 경쾌하게 그런 멋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살짝 해주면은 그 선질감이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잎이 이걸 가지고 이제 조색 조목이라고 그러는데 색깔을 섞어서 색을 낸다. 이래서 조색이라고 그러죠. 조목이라고 한다. 목물을 같이 섞어서 풋속에다 넣어가지고 조색,
조세, 조목. 책을 썼고, 그 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이 조색과 조목으로 합니다. 그런 뒤에, 약간 진한 목색을 가지고, 잎색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당겨서, 한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잎맥이 들어가죠. 잎맥이 이제 중간에서 하는 거하고, 가쪽에 살짝. 좌측으로 갔으면 또 우측으로 가는 거. 이렇게 약간 건조한 뒤에 하는 게 좋은데, 같이 덜 말랐을 때 색상이 해주면은, 요게 우리가 매듭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묶어서 연결된 그런 기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로 대칭 상태로 있으면서 다시 이렇게 있는 자리는 바로 해가지고 살짝 눌렀다가 당겨주면은 그 자리에 묶음 표시가 되어서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생장점이 있는 거는 바로에서 끝을 뾰족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몸무른 듯하게 당겨줘야만이 그게 전실한 느낌이 나오고, 그 잎이 뒤쪽으로 넘어간 거하고 앞쪽으로 온 것하기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뒤로 넘어간 건 아주 짧게 해드리고, 앞으로 간 건 좀 크게. 그리고 중간을 통과한 부분은 양쪽에서 인맥이 서로 마주 봅니다. 이렇게 마주 보면서, 또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어린 잎은 약간 색상이 붉은색과 황색, 요런 차이점이 나요. 할 때도 역시 단전에 힘을 주고, 벚꽃을 살짝 들어가지고 안에 있는 걸 밀어서 이렇게 잎을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